지난 25일에 성탄의 기쁨을 맞으며 전국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 예배 현장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의 공포도 성탄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5일 각 교회들이 일제히 성탄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가운데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각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뭐 가장 기쁜 성탄절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성탄 예배에서 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먼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탄을 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선포했는데요. 신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뜻인지 되새기자고 강조했습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참된 생명과 더불어 살아있는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또 영락교회 성탄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주목하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는 설교에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초라함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려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고통받는 이들 곁에 오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성탄을 맞아서 성도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한 설교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성탄 예배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연세중앙교회 윤석 전 목사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며 널리 알리자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에 쏟으신 피가 내 안에 성탄으로 임했노라고 생명으로 임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성탄 예배가 있었는데요. 이 성탄 예배에서는 이 평화로 오신 예수의 정신을 본받자는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성도들이 평화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같이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성탄절에는 또 다양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합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일치된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코로나로 예년에 비해서 규모는 축소됐지만 성탄의 영광을 느끼기에 충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밖에 여러 교회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탄을 축하했는데요. 한 교회는 코로나로 힘든 CCM 사역자들과 함께 성탄절 콘서트를 마련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CCM 사역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역들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는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콘서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함께 찬양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직접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